이번 시간에는 최근 중국 제조사들로부터 많이 생산되고 있는 UMPC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원믹스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4인치에 650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믹스3가 나오기 전에 원믹스2라든가 아니면 GPD 포켓이 7인치 사이즈였습니다. 7인치가 휴대는 좋을지 몰라도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0인치 초반 사이즈의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죠. 하지만 이 8.4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도 살리고, 그리고 생산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믹스3의 생산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한 터치마우스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최신 게임은 얼마나 돌아가는지, 그리고 생산성을 최대로 올려줄 수 있는 LTE 사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편집과 펜 사용을 통해서 생산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워드나 웹서핑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전혀 없고, 영상 편집 같은 경우도 모바비 같은 가벼운 프로그램 사용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급하게 편집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펜으로 마우스 기능을 충분히 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편집도 가능하고요. 이번엔 펜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필기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정확히 그린다든가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반응이 약간 늦습니다. 보이시죠? 따라오는 게 약간 늦습니다. 필압도 잘 되고요. 힘을 살짝 안 주면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 원믹스3에는 광학식 터치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치마우스에 엄청난 단점이 있는데요.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클릭이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해결책은 바로 이 레딧 GPD 포켓 포럼에 올라와 있는 터치 센서 클릭 필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네, 여기 사용법에 릴리즈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압축을 풀어주면 터치 센서 클릭 필터라는 실행 화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유튜브에서, 네.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해도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깔면 또한 가지 새로운 점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렇게 아이콘을 좌클릭한 다음에 일정 픽셀 이상 끌면은 이렇게 이게 락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살짝 눌러주면 풀리고요. 네, 이렇게 눌러줘도 풀립니다. 프로그램이 재부팅 되어도 실행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R키를 누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쳐줍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폴더에 이 실행 파일을 집어넣어 주면은 재부팅에도 계속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만약에 마우스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클릭이 잘안 되거나 드래그할 때 끌려오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뒷판을 뜯어보면은
뜯어보겠습니다. 제 것은 운이 좋게도 유심 슬롯이 있습니다. 원믹스 3S의 경우는 슬롯이 안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 3의 경우에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제 것은 이렇게 달려있어요. 사설 업체에서 작업을 해서 붙이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이제 모뎀을 설치하겠습니다. 나사를 안 보내줘서 판매자가 테이프로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LTE 안테나는 빨간 선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닫혔습니다. 그러면은 LTE가 이렇게 잘 잡히고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속도도 괜찮습니다. LTE 유심이 들어가 있으니 통신사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와이파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누르시고 심카드를 사용하여 연결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연결이 되었고요. 네, 이렇게 뭐 LTE보다 조금 느리지만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 게임인 위닝 2020을 통해서 게이밍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최신 게임인 위닝 2020을 해보겠습니다. 네, 프레임은 23프레임 정도 나와서 거의 축구 게임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을 수준입니다. 윈도우 게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리모트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풀포 리모트는 아주 잘 돌아가네요. 네, 이렇게 PS4 리모트까지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10인치는 너무 크고 7인치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가장 적합한 사이즈인 8.4인치로 나온 원믹스 3. 우측에 시프트가 없는 7인치 UMPC들과는 달리 키보드 배열도 타이핑하기에 적당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믹스 3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배터리 타임이 4시간을 못 가는 단점이 있지만 문서 편집이라든가 영상 편집, 그리고 가벼운 작업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는 성능, 휴대를 위한 최고의 사이즈, 요가 스타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태블릿처럼 들고도 쓸 수 있어서 멀티미디어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UMPC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도 원믹스3에서 모바비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